자, 3세트 아시아 씨의 초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간 타격 직접 노릴 거예요. 1점. 네, 저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감으로 3 쿠션 직접과 부드럽게 5 쿠션 뭐가 좋다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보는 방법이 득점력이 살짝 높긴 하거든요. 자, 키스가 났지만 운 좋게 이렇게 포지션이 또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또 당구죠. 돌리기. 야, 올라오면서 득점. 네. 자, 좁은 이목적구 뒤 공간이긴 하지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최소화시키면서 부딪히게끔 하샤시 선수는 내공의 속도를 늦춰줬죠. 자, 지금 빨간 공 왼쪽 빗겨치기를 옆돌리기 갑니다.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살짝 끌어서 옆돌리기. 아, 돌아 나가죠. 갓돌리기 대회전이 온 것도 같은데 흰공의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살짝 붙어있고 공간이 좀 파여있고요. 파여있는 공간이 좀... 이게 위험하죠. 키스가 먼저. 자, 김훈수 선수가 저 키스를 못 볼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느끼고 감지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지금 원하는 두께와 당점 그리고 흰 배합에서 뭐가 하나씩 지금 삐뚤어지고 있어요. 자, 두 점 출발을 보여준 아시아시 선수. 옆돌리기 5 쿠션입니다. 자, 여기서 네, 키스는 지나갔고요. 자, 뭐 대회전도 돌아온 코스가 아주 잘 들어맞고 네. 있어요. 자, 그리고 내공과 일목적구가 서 있는 그 기울기 각의 값에 따라서 일목적구를 두껍게 얹어서 키스를 피할 건지 정확히 판단한 공격입니다. 네. 와, 지금은 진짜 어려워요. 자, 해결법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네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아우, 공이 흘러나가요. 네. 강력하게 흘러나갑니다. 너무 강력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젊은 피의 기상. 네. 파워샷. 어마어마하네요. 네. 여기서 쓸어 담고 짧게 내려오는 코스를 노린 거죠. 네. 힘이 넘쳐서 오히려 흘러나갑니다. 아, 더 젊은 선수가 오면 심판들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앞에 다 막을 하고. 네. 네. 아, 보통 하샤시 선수는 아직까지 PBA 무대에서는 이런 파워풀한 샷을 아직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제대로 봤네요. 네. 자, 파워 좋습니다. 제가 강동근 선수 스트로크 할 때 한번 나간 거 봤고 지금 또 한번 보네요. 네. 강동궁 선수와 좀 차이점을 두자면 강동궁 선수는 파워도 파워지만 공이 굉장히 묵직하게 진행을 해요. 네. 강동궁 선수 특유만의 파워가 있습니다. 네, 짧게. 좋아요. 1점.
자,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내공이 자연스럽게 밀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직전 있었던 1, 2세트에서도 김무순 선수의 득점 이후에 공 배치가 썩 좋지 않아요. 지금 흐름이 뭔가 좋지 않습니다. 익스텐션 장차. 자, 익스텐션 장착.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는 건데요. 회전이 많으면 당연히 짧아집니다. 12시 당점 또는 11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이 내려와요. 또한 번. 오, 야, 정말 운안 따라주네요. 네. 운이 자, 작용하질 않아요. 네. 일단 김보준 선수는 회전을 줄이기보다는 회전을 다 이용하고 얇게 두께를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얇지 네. 못해서 흰 공이 빨리 따라온 거예요. 자, 안 풀리네요. 자, 그러면서 하샤시 선수는 다소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 자, 나오는 공과 키스 타임은 적절히 풀어갑니다. 네. 두께감으로 봐서는 포쿠션으로 노릴 확률이 높아요. 가기 와, 잘 들어왔네요. 자, 내공이 근접해 있는 이 옆돌리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보기에는 두께가 너무 얇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 쿠션에 반발이 있거나 늘어지거나 애매해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조금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쿠션을 본 겁니다. 자, 하단 당점 살짝 끌어서 가는 바깥 돌리기예요. 아니었어요. 네. 돌아오기로. 네. 와. 충분한 두께와 충분한 공간이 보였네요. 이렇게 보니까 충분했네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요. 아, 와. 세게 지나갑니다. 네. 자, 지금 하자시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샷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자, 6대1. 자, 이제는 더 늦추면 안 돼요. 이제 진짜 한방 나와줘야 돼요. 바깥 돌리기. 아,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돼요. 이젠 나와야 네. 됩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김무순 선수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실수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아쉬운 거예요. 감 좋습니다. 1점. 돌아서 득점. 자, 1, 2세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하샤시 선수. 보통 통계적으로는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3세트 때 상대방이 득점이 나오면서 흐름이 살짝 끊기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자, 하지만 김무순 선수의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하샤시 선수의 좋은 컨디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안한 바깥 돌리기.
이정. 선수가 거의 공타가 없어요. 네. 뭐 1, 2세트도 이닝이 너무 짧게 끝났고, 이번 세트는 더 빨리 끝낼 기세입니다. 지금은 좀 두께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길어지죠. 그렇죠. 혹시 자, 갑니다. 여기서 안 맞네요.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안 웃네요. 네. 자, 일단 긴 네. 포지션이었는데. 자, 하샤시 선수의 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PBA 무대에 입성하자마자 불러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우승을 했잖아요. 네. 자, 하사시 선수가 지금 16강전. 아마 또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자, 빈 쿠션 횡단 와, 로. 굿샷이에요. 야. 희심의 득점입니다. 네. 자, 이런 어려운 배치 하나 짜릿하게 들어가 주면은 저 밑에 있던 감각 올라올 수 있어요. 자, 횡단 한번더 갑니다. 더블 쿠션으로, 아, 횡단이네요. 3점. 연속 횡단. 상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곡선이 생겨서 빠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요. 네. 흰공 왼쪽이라면 단단 장으로 가는 종단입니다. 단단 장으로, 단 아, 단이네요. 네. 약간은 벗어나는 스토리들. 하샤시 선수가 시원시원하게 가지 않고 있어요. 최대한 이번 세트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돌아오죠. 1점. 참 센스 있네요. 지금 뱅크샷 놀입니다. 홈뱅크 넣어치기. 자, 걸어치기였어요. 걸었어요. 방향, 득점으로. 와. 상당한 자신감이 있네요. 네. 자, 일단 상단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두께 설정이 두꺼운 두께였기 때문이죠. 네. 이런 걸어치기 형태는 12시 방향부터 9시 방향까지 부채꼴로 이동하는 당점이 길어지게도 짧아지게도 합니다. 슬슬 풀어가고 있는 브라샤시. 이 선수도 만나기 싫은 선수 목록에 추가해야 될 선수네요. 자, 자, 또 리듭죠. 강하면 강하게, 약하면 약하게, 모든 게다 되는 순간입니다. 자, 날카로움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샤시 선수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를 만난 김무순 선수인데요. 네. 자, 김호순 선수가 원래 본인의 기량을 뿜어내주기만 한다면 하샤시 선수가 이렇게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 네. 선수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김무순 선수의 능력을 100이라고 쳤을 때 지금은 대략 한 20에서 30%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타임아웃을 쓴 브라샤시. 자, 이거 뱅크샷 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원뱅크 넣어치기 코너 깊숙하게. 자, 잘 풀어냅니다. 네. 매치 포인트.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충분히 두께는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를 완벽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섣불리 엎드렸다가 실수하는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꼼꼼합니다. 제가 만나기 싫은 선수 목록에 딱 127칸 있어요. 네. 저 빼고. 모두가 저기군요. 모두가 저기예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 가야죠. 키스는 자, 매치 포인트에서 잘 뺐어요. 바깥 돌리기 마무리 득점. 7 득점 마무리. 자, 네, 8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낸 브라하시아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128강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기 중에 지금 경기가 가장 하샤시 선수다운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무순 선수가 이전까지 라운드에서 보여준 실력이 오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야 웃네요. 네. 그것도 크게 웃지는 않아요. 네. 살짝. 이게 많이 웃는 거죠. 네. 네. 참 이런 젊고 잘 치는 선수 김영원 선수를 포함해서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네. 기특하네요. 자, 15대 4, 15대 4, 15대 5였네요. 3대 0 승리를 거둔 하샤시 8강 진출 이끌어냅니다.